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메디컬 TV 건강 지킴이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1, 2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감기 그리고 배탈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예상외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한 허리 통증 또 어깨 통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깨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권일치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시기 위해 마취 통증의학과 권일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어깨 통증 또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환자분들 보실 때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질환이 어떤 질환이던가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나쁜 생활 습관 및 노화와 연관된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 통증과 관련된 질환에는 50견으로 알려져 있는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힘줄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있고 허리 통증과 관련된 질환에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많고 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질환들이 왜 일어나고 또 어떤 증상들이 수반이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중장년층에서는 50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50견은 어떤 질환인가요? 50견은 어깨 관절의 노화와 염증으로 인해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이 비우되어 특별한 외상 없이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심한 통증과 더불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50견이라는 말은 주로 50세를 전후하여 발병하는 어깨 질환이라서 붙여진 이름이고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50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50견을 의심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주된 증상은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이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유발되고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야간통이 특징적인데요. 잠들기 전에 어깨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잠을 자는 도중에 통증이 심해지면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간통이 심한 이유는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의 수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팔무게가 고스란히 어깨 관절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치료는 원칙적으로 보존적 치료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의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90%에서 수술적 치료 없이도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로 회복됩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 온찜질, 재활운동을 시행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50견의 경우에는 간혹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50견과 비슷한 질환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 힘줄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손상됐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2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스포츠 손상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40대에서 50대의 경우에는 어깨 사용량이 많은 분들에게서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힘줄이 약해져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세대별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증상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깨와 팔뚝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밤에 아프고 팔을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는데요. 회전근개의 힘줄 파열이 심할수록 근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능동적으로 팔을 올리지 못하는 가성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깨 움직이는 게 힘들어진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핏 듣기로는 이 회전근개 파열 또 50견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두 질환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질환인데 회전근개 손상 시 어깨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고 염증으로 인해 관절막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손상이 50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50견이 발생하면 2차적으로 회전근개 힘줄에 악영향을 끼쳐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50견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은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감별하기보다는 목 디스크와의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에는 초기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치료,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흔히 인대강화주사라고 불리는 프롤로세라피, 그리고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어깨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석회와 건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어깨 관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의 몸에서 뼈를 형성하는 성분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의 장애 등의 이유로 석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성 석회성 건염과 힘줄의 노화와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석회성 건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발생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이어지게 되죠? 어깨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면 목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뚝 부위에 뻐근함을 느낄 수 있으며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올리기 힘들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팔의 사용을 삼가고 안전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석회와 건염은 치료 방법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이어지게 됐죠?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 석회성 건염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찌 치료해야 하는지, 수술이 최선의 방법인지 걱정 섞인 목소리로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은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수술 치료로 통해 충분히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석회질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나 찜질,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재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질환은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 우선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젤리 같은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 심한 재채기와 같이 갑작스럽게 디스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척추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노화 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척추뼈를 지탱하는 인대와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져서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그 내부를 통과하는 척수신경이 압박되어 허리 통증과 함께 양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을 잘 못하겠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엉덩이와 다리 전체가 저리고 조금만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가다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허리 디스크는 주로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특징이며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에 어떤 검사들이 이어지게 되죠? 허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CT 검사나 MRI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엄청 큰 대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꼭 이 허리 질환을 진단받게 됐을 때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척추 질환 환자의 90%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게 되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특수신경블록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마비증세,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을 가는 게 구려하지 말고 병원에 갔을 때 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치료법 중에서 특수신경블록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특수신경블록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수술보다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훨씬 안도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수술적인 방법도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특수신경블록 치료를 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특수신경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장치인 시암 장비를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편안한 시술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 다른 척추 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질환들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 좌골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수술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습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질환은 작은 생활 습관만 변화를 주더라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반다리 하기, 무거운 물건 들기, 쪼그리고 앉기 등은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1회 5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척추 근육도 튼튼해지고 전신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권일치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과 허리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어깨와 허리 질환. 하지만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 또 잘못된 자세의 교정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까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지킴이 엄지혜였습니다.